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GOTV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이집트의 샤름 엘 쉐이크라는 곳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인데요,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이렇게 큰 축척 지도에서도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름이 거의 1km 가깝게 되네요. 우리가 보통 실내 수영장이 50m인가 그렇죠? 그거의 20배 정도 되는 길이의 수영장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보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구글 리뷰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아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나봐요. 한 5달 전까지만 해도 개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댓글이 있고요. 일단 여기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물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야외 수영장이다 보니까 매일 증발되는 물의 양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물값만 해도 장난이 아닐 거다, 그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여기 수영장 크기가 무려 96,800제곱미터인데요 이 샤름 엘 쉐이크는 인공 해변으로 세계 최대 크기라는 기네스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도 보이죠? 사실 여기는 수영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공 해변 또는 인공 호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배도 타고 요트도 타고 보트도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영만 하는 건 아니고 요트나 수상 스포츠 연습도 가능하다. 이 주변으로 보시면 건물이 쭉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티 스타 샤름 리조트라고 고급 리조트로 개발이 되고 있대요. 아, 완공되면은 이런 모습의 리조트 단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등 이 중동 국가들이 지금 그 석유 자본을 이용해서 엄청난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어떤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완공되면 이런 모습인데 지금 위성 사진으로 봐서는 얼추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완공이 마무리된, 공사가 마무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지금 1km지 사실 이 둘레로 따지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지름은 1km지만 그냥 이 테두리 해안을 따라서, 인공해변 해안을 따라서 걸으면 한 3km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km는 오반가? 한 2km? 2.5km? 그 정도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구글어스의 사진 탭을 활성화 했는데요. 사진이 거의 없네요. 아직 개장을 안 해서 그런지. 여기 하나 있는데 눌러볼까? 이건 무슨 교감도를 올려놓은 것 같고. 아직 사람들이 올려놓은 사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아까 댓글에 보니까 2022년 11월 21일 사우디 리야드에 12만 2천 제곱미터 크기의 인공 수영장이 개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개장 안 했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계 최대 기록을 사우디에 넘겨주는 건데 혹시 위치를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야드가 녹색 도시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영장이라면 아까처럼 이렇게 큰 축적에서도 보여야 되는데 딱히 그런 수영장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아직 완공은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전 세계에 위치한 인공 해변들을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해변을 찾다가 발견한 건데요, 크리스탈 라곤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인공해변과 호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전 세계 60여 개국에 300여 개의 인공해변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약간 뻥이 좀 섞인 것 같긴 한데요. 이 크리스탈 라군이 1997년 칠레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의 첫 작품이 칠레에 있어요. 예, 바로 칠레 알가로보에 있는 산 알폰소 델마르라는 리조트입니다. 아, 위성 사진으로 봐도 엄청 멋들어지죠? 무려 2006년에 만들어진 곳이고요. 여기도 이제 인공해변이 직선으로 1km예요. 한번 볼까요? 어, 진짜 1km네. 이렇게 보면 아까 이집트에서 본 것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여기가. 여기는 공사 기간만 5년, 비용은 약 10억 달러나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2만 5천 평 정도 되고요. 최고 수심이 무려 35m나 된다고 합니다. 35m면 진짜 엄청 깊은 건데. 여기 가운데가 35m 되려나? 와, 35m 진짜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바다기 때문에 이게 엄청 건설 기술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깊이가 35m면 거의 뭐 수영장이 아니라 저수지라고 봐도 되겠죠. 사실 뭐 이름도 인공해변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보이잖아요. 이 안에서 보트도 타고 요트도 타고 여기 보이네요. 보트 운행하는 거 보이시죠? 화질이 이렇게 좋진 않지만 이 안에서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지죠? 그리고 이 수영장과 바다를 쫙 볼 수 있게 건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운데 이 구멍은 뭘까요? 아마도 배수를 위한 구멍이 아닐까 추측이 되죠. 카약 같은 것도 막 서 있고 요트도 있고. 와, 진짜 멋있네요. 여기는 여기 위에도 수영장, 앞에가 바로 바다인데 굳이 여기 인공해변을 또 만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근데 바다는 변수가 많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들어가고 바람 불면 못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인공해변은 항상 일정한 수질과 그런 걸 유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이 인공해변은 항상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서 뭐 수영을 즐기든 레저를 즐기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뭐 사실 바로 앞에 바다인데 굳이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여기가 조수간만의 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조수간만 차가 크면은 좀 수영하러 나가기 힘드니까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암만 바다가 앞에 있어도. 그렇죠? 여기는 유리로 된 피라미드가 있네요. 옆에 또 뭐야, 동그란 거는 자쿠지 같이 이제 수영하다가 추울 때 들어가는 온수풀 같은 거, 온수풀 시설 같고요. 피라미드로 온실을 만들어 놨네요. 추울 때 들어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 같죠. 여기는 이제 만든 지가 꽤 된 곳이다 보니까 사진도 엄청 많이 있네요. 와, 그림이다 진짜. 이런 모습 혹시 가보신 분 왠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 중에. 아, 칠레는 근데 진짜 지구 반대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기가 너무 힘들긴 하죠.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네요. 진짜 멋있다. 대서양 바다를 보면서, 아니지 태평양이구나, 태평양을 바라보며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는 인공해변의 모습입니다. 칠레에 있는 인공해변 산 알폰소 델마르 리조트 알아봤고요. 두바이 인근의 알 막툼 시에도 이 크리스탈 라군에서 만든 인공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무려 길이가 근데 7km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한번 재볼까요? 200m 딱 봐도 어림없죠? 7km는 어림없는데.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완공된 게 아니네. 여기 지금 댐으로 막혀 있잖아요. 여기 물이 차 있는 부분만 현재 완성을 한 거고 다른 부분은 아직 공사 중인 것 같네요. 여기 물길이 파져 있는 게 보이죠? 오히려 좋아.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네. 뭔가 이 바닥이 되는 부분과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요 해변 부분을 좀
바닥재를 다르게 한 게 좀 보이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물을 채우면 옆에처럼 되는 건가? 야자수도 좀 심고 이걸 쫙 연결해서 결국 7km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진짜. 이건 뭐야? 배에다가 뭔 줄을 쫙 연결해 놨는데 이걸로 혹시 청소하는 건가? 이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여기도 있고 바닥이 막 이렇게 펀이 얼룩덜룩 한 거 보니까 지금 청소하는 중인 것 같은데 바닥? 이게 막 어쨌든 녹조가 뜰 거 아닙니까? 고여있는 물이니까 그럼 보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요런 게 요런 에메랄드 색이 낫지 약간 초록색 도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청소하는 것 같은데 아 관리가 장난 아니겠네요. 그죠? 여기가 어쨌든 완공되면 7km 길이가 넓이는 73만 평이나 된다는데요. 주변에 이런 녹지와 공원, 주거시설이 함께 조성이 되어서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건물이 많이 올라갔어요. 뭐 딱 봐도 주거시설, 아파트 같이 보이죠? 이쪽에는 고급 저택 같은데? 와... 앞에 인공해변인데 집집마다 수영장도 다 있어. 쩔죠? 캬, 멋있다. 가만 보면 진짜 두바이는 근데 랜드마크 천지예요. 랜드마크가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것도 있고 밑에 이런 어디야? 이런 여기 르 주메이란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부르즈 칼리파 뭐 버즈 알 아랍 많죠? 기름이 나고 돈이 많으니까 참 좋습니다. 이 크리스탈 라군이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의 휴양지로 유명한 플로리다 주의 6군데 2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대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남아공이나 브라질, 멕시코, 태국, 아르헨티나, 요르단,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몰디브 바다와 같이 그린 같은 해변을 사람들이 사는 도시 가까이에 두고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크리스탈 라군이라는 회사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공 해변이 한 군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크리스탈 라군의 한국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넥스플랜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크리스탈 라군의 한국 사업을 대행하는 곳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보이고 연합뉴스의 2019년 기사를 보면은 한국에서 30개의 이런 공공 라군을 개발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내의 최초의 프로젝트는 송도 국제도시 내에 그런 허가를 받은 공공용지에서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말 나온 김에 송도로 한번 가볼까요? 예전에 송도 유원지 자리인 뭐 609 또는 809 지역이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크리스탈 라군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 한국인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형태는 바로 쇼핑몰들이다.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줄 거다. 또 쇼핑몰들이 오픈 공간으로 재전환되고 그렇게 라군과 같은 새로운 기능적 대안과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니즈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 트렌드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인공해변을 만들고 개방된 야외 공간에 그 주변으로 쇼핑몰들을 막 세운다는 거죠. 근데 김포에 있지 않나? 뭐지? 김포에 그 막 배 다니고 옆에 쇼핑몰 있고 본 것 같은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뭐더라? 어디가? 여기 인공수로가 있고 아 여기는 베니스를 모티브로 만들었구나. 라 베니체? 김포 라 베니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물길이 쫙 있네. 도시 가운데로 배 타는 데도 있고 김포 멋있네요 여기. 여기는 인공호수가 아니라 그냥 도시 가운데로 이렇게 물이 흘러서 그 주변으로 수변공원을 설치하고 상가도 설치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군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쇼핑몰도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그 몰만 잘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좋은 예가 바로 김현아라고 부르는 김포 현대 아울렛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 가운데 물놀이장이 있거든요. 여긴가? 여기 여긴 거 같은데. 이 김포 현대 아울렛 가운데 물놀이장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이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엄청 가거든요. 가면 또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밥도 사먹고 뭐 수영복도 사고 뭐 하나라도 사서 오게 된단 말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쓰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송도에 이 크리스탈 라군이 생기면 김포 현대 아울렛의 아주 큰 버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기대가 되네요. 사람들 엄청 갈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늘 세계에 있는 인공해변들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호주 케언즈에 있는 에스플러네이드 라군이라고 합니다. 큰 것들 보고 와서 그런지 좀 굉장히 작게 느껴지네요. 200m도 안 되네. 네, 호주 케언즈에 에스플러네이드 라군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를 안 다녀오고서는 케언즈에 다녀왔다고 할 수 없다는데, 저는 호주를 안 가봐서 이게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무튼 이 다양한 깊이의 풀장도 있고 모래해변, 탈의실, 샤워실, 바베큐 시설 등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 바로 옆에 있어서 바다에서 수영을 해도 되지만, 보면 여기 앞에 다 펄이네요, 그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가지고 뭐 이런 인공해변을 만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요정도 느낌의 수영장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산이었나? 서해에도 조수간만 차가 워낙 크니까 그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수영장 해놓은 데는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해변이 있긴 하지만 인공해변이라고 하긴 조금 약하다. 우리는 이제 바닷가에 수영장을 해도 이렇게 사실 백사장을 해놓은 데는 잘 없긴 한데, 그죠? 그런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백사장을 해놓으니까 애들이 놀긴 좋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인공해변 시설들이 이제 물을 가둬놓는 곳이다 보니까 수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작은 규모의 수영장이랑 이제 비교할 수 없이 큰 시설이란 말이죠. 여기 물을 정화하고 소독하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텐데, 수질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요. 그걸 얼마나 저렴하게 잘 할 수 있느냐가 이 인공해변 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일본 미야자키 현입니다. 여기 미야자키에 그 오션돔이라는 실내 인공해변이 있었거든요. 왜 있었다고 하느냐, 보시면 요 자리인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옆에는 이제 쉐라톤 호텔이에요. 쉐라톤 시 가이아 리조트라는 단지 안에 있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여기가 영업을 중단한 거는 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다시 좀 오픈을 언제 하나 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철거를 하네요, 결국엔. 아무래도 이 미야자키가 일본 내에서도 좀 접근성이 안 좋은 시골이다 보니까 수요가 못 받쳐줘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자리에 이거를 철거하고 뭐 공원을 만들던지 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근데 바닷가에요. 또 바로 앞에 바닷가긴 한데 조금 거리가 있죠. 그리고 놀기에 적합하지 않은지 왜 좀 방파제도 있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인공해변을 이렇게 바닷가 옆이긴 하지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실내 인공해변은 길이가 300m, 폭은 100m의 인공해변이었어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이게 실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놀 수 있고 날씨가 안 좋아도 놀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실내인 만큼 냉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실내 기온이 항상 30도, 수온은 28도를 유지했었다고 하던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었겠죠. 15분마다 막 인공 파도도 치고 캐리비안 배에 있는 그런 거겠죠. 아무튼 일본이 한창 잘 나가던 1993년도에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돔을 오픈할 수도 있나 봐요.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본 곳들을 제외하고도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것만 뭐 미국 플로리다, 뭐 이집트, 텍사스,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곳곳에 이런 인공해변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 크리스탈 라군 한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된 곳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어스에 요 이름들 찾아 넣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계 곳곳에 위치한 인공 해변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